코미디예요, 코미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복 운전 때문에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변호사님께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보복 운전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고요. 또 사고 나진 않았지만 형사 이외에 민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 차량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막았어요. 그래서 막 내려서는요 창문을 부수려고 중고로 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리자마자 보건도 신고할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제 차량은 레이 차량이고요. 제가 키가 커요. 덩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청년, 29살이래요. 저 같은 청년도 이런 보복운전을 당하는데요. 만약에 여성 운전자였으면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영상 유튜브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 노래가 좀 나오는데 노래를 잘하세요. 처음에 노래 따라 하십니다. 자, 노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크락션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세요. 상대 멋진 스포츠카 여기서요. 자, 상대차가 나는 정상적으로 가서 상대차가 들어올라 그러네요. 네, 마지막에 양보해줬어요. 그랬더니 상대차가 가로막습니다. 자, 앞을 왔다 갔다. 손가락질 하면서 차 세우래요. 차 세워. 그냥 가요. 무시하고. 자, 그런데 상대차 막 웃었어요, 지금. 자, 여기서 허허허 웃었어요. 네. 근데 막 부앙 따라와요. 와, 앞을 가로막아요? 또 피하러 또 가로막고? 자꾸 세우래요. 네. 허, 참. 자, 여기서 또, 또 가로막고. 오, 어쩌라고. 자,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또. 오호, 와, 또. 이제 차를 세웁니다. 네. 차를 세웠어요. 근데 어차피 차를 세워야죠. 좌회전 신호 빨간불이니까요. 차에서 내립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딱 문을 어떻게 해? 들어보세요. 아, 흔들흔들. 네, 내렸어요. 아저씨, 보건소 신고할게요. 그랬더니 상대가 카메라 가지러 가요. 카메라 가지러 가더니 네, 아까는 막 문을 꽝꽝 하더니 말은 안 해요. 말 안 하고 예, 뒤에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예, 그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금 경찰에 보건소 신고할 거예요. 뒤에서 사진 찍어요. 전화를 거는데 네, 전화 걸렸어요. 네. 블루투스로 연결됐어요.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상대차는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전화가 블루투스 연결됐어요. 그래서 끊고 다시 연락했더니 그 차 거기 있나요? 아니, 가버렸는데. 아, 그러면요. 거기 현장에 있으면 우리 가서 처리하는데요. 그랬으면 그 영상을 첨부해서 그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이런 쪽으로 신고해 주세요. 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투표부터 해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다. 1번. 저 정도는 앞에서 알짱거리는 정도지. 저 보복운전 아니야. 2번. 투표 시작. 보복운전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꽂히듯이 팍 칼치기, 팔칼치 급제동. 그것만이 아니라 상대로 겁먹게 하면 보복운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데 저 차가 와서 막 그러면 겁 안 나시겠어요? 앞에 와서 마지막으로 오오오 할 때 급제동한 것도 있고요. 급제동이 한 3번 정도 돼버리는데요. 아, 저걸 보복운전 아니라는 분도 계시네요. 예. 이거는 보복운전 충분해 보입니다. 95%. 보복운전 부족하다는 의견이 5%. 혹시 판사가, 저 블박차 운전자가 별로 겁을 안 먹었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겁을 안 먹은 게 아니라요. 객관적으로 저 정도면 겁을 먹을 수 있다. 그럼 그게 협박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특수협박이죠. 7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마지막에서 문 팍팍 때렸잖아요. 그 자체가 협박이에요. 일단 마지막 문 팍팍팍 문 위를 걸어.
그 자체가 협박입니다. 그리고 설령 5% 의견처럼 보복운전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난폭운전죄는 확실합니다. 난폭운전죄, 진로변경, 진로변경, 위험한 진로변경, 그리고 이유 없는 급제동. 난폭운전죄는 처벌이 좀 약해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벌점 40점. 보복운전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점 100점. 자,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오늘 경찰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상대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군요. 조사관님은 그래도 의미 없다. 이건 100% 보복운전이다. 예, 조사관이 100% 보복운전이다. 그런데요, 제가 화난 이유는 상대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답지 못하게 상대편은 30대라고 그러던데 저는 29살입니다. 막 화가 나서 창문을 부실듯이 하다가 그런데 제 인상 때문에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정말로 괘씸합니다.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상대차 차종은 뭔가요? 꽤 비쌀 것 같은데요. 벤츠 SL55 AMG 오픈카 한 1억 8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 차가 레이니까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는 느낌도 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 차는 레이고요. 자기 차는 벤츠니까 무시하고 돕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상대차에게 살짝 먼저 차가 들어올 때 양보를 해줬더라면 시비 없었겠다는 아쉬움이 살짝 있긴 하네요. 그랬더니 네, 처음에 제가 양보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에이, 근데 상대가요 무례하게 들어왔고요. 들어와 깜빡이라도 켜고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쑥 들어와서 아 상대가 깜빡이를 켰으면 제가 양보해줬겠죠. 근데 무턱대고 밀고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리고 상대가 들어와서 그래 무례하게 들어올 때 그래도 양보해줬어요. 제가 빵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상대를 배려했어요. 그래서 제가 번쩍번쩍도 안 했어요. 근데 봐서만 그만 그런 거예요. 중간에 허허 소리가 몇 번 두 번 들렸어요. 상대가 왔다 갔다 했는데 두 차례 웃으시는데 왜 그러셨나요? 가소라서 그랬나요? 아니 솔직히 마지막에 제가 비켜줬잖아요. 그럼 고맙다고 비상등 켜야죠. 근데 오히려 막 막으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고요. 황당하고요. 가소로 왔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어제 제가 차를 세웠으면 서로 똑같이 흥분해서 싸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우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창문을 막 부술듯이 두들겨요. 그때 또 한번 참았어요. 예. 어제 제가 대화를 한 겁니다. 오늘 오후에 유튜브에서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분께서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했으면 경찰에 신고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요. 책임감도 없이 도망가는 걸 보고요. 나중에 다른 분들이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똑같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제보했습니다. 만약에 힘없는 노약자나 여자였다면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저분은 엄격하게 법으로 처벌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양보하면서 운전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체격이 크답니다. 그리고요. 아니 문을 부실듯이 두들기고 문 열고 막 그러다가 문 열고 딱 나가니까 끽 소리도 못했대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죠. 자, 상대차 뒤를 따라갑니다. 여기에서요. 상대차. 근데 불박차 쪽에 막히는 걸 알았어요. 알아서 미리 변경했습니다. 미리 변경했어요. 근데 상대차 좁은 데서 그냥 들어오려고 그러네요. 깜빡이도 안 켜고. 자, 여기서 그냥 밀고 길래 양보해줬어요. 그럼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가로막습니다. 자, 가로막고 불박차 빵빵도 안 했는데 계속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차 세우면 싸울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가는데요. 네, 이제 뒤에서 이란 빵! 히히! 여기서 웃어요. 여기서 웃습니다. 웃음소리. 여기서. 자, 소리 줄이고, 음악 저작권 때문에 소리 줄이고, 다시 갑니다. 자, 참나, 웃기네. 예, 가는데, 빵! 오, 이때, 어이구. 오, 깜짝 놀랐잖아요. 오, 뒤에서 소리 들었어요. 한 번, 네, 한 번. 자, 또, 오, 두 번, 자, 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요번에 또, 싸, 자, 둘, 자, 넷, 하나,
셋, 넷, 허. 이때 가볍게 한번 잽 한번 날려주고 또 한번 예 두세 번은 명확해 보이죠? 여기서 문제는 상대가 내립니다. 그러더니 문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소리. 자, 흔들흔들하죠? 다시 쿵쿵. 흔들흔들하죠? 예, 옆에 있는 트럭이 흔들었어요. 트럭이 흔들린 게 내가 흔들린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차에서 문 열고 내렸습니다. 아저씨, 보험도 신고할 거예요. 그랬더니, 자, 지금 여기요. 아저씨, 보험도 신고할 거예요. 요거는 블박차 운전자고요. 여기는 상대편입니다. 왜냐면 블박차 운전자는 전화를 들고 있어요. 여기요. 전화를 들고 있죠? 여기는 블박차 운전자, 이분은, 여기는 요쪽 차 운전자예요. 여기는 자기도 이제 전화 가지러 갑니다. 전화 가지러 스마트폰 꺼내오더니 뒤로 와서 찍습니다. 뒤로 와서 사진 찍어요. 자, 이제 좀 있으면은 블박차 운전자가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건장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뭐 전화 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거예요. 뭘로? 상대는 사진 찍습니다. 뒤에서. 암소리 못해요. 암소리를 안 해요. 아저씨, 신고할 거예요. 그랬더니 사진만 찍고. 경찰입니다. 네, 경찰입니다. 동시가 크죠? 예. 경찰입니다. 그러는데, 블루투스에서 상대는 저렇게 해서 뻥 가버렸습니다. 가버렸습니다. 후기. 제가 또 궁금한 건 또 여쭤봐야죠. 질문자한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저분은 엄격하게 법으로 처벌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처음에 그때 그냥 끼워줄 걸. 에이, 그거 지금 앞으로는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상대는 너무 잘못했어요. 왜? 처음엔 문을 부실 듯이 하면서 부덜끄덜 차가 움직일 정도 해놓고 제가 문을 딱 여니까 끽 소리 못해요. 불박차는 앞유리, 옆유리 다 썬팅이 돼 있었답니다. 문을 근데 썬팅 돼 있는 문을 딱 열었어요. 실내가 안 된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키 187, 몸무게 93, 그리고 첫인상이 강합니다. 아, 체격이 훨씬 더 크니까 그리고 첫인상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문 딱 여는 순간 무식 부실듯이 하다가 띡 소리 못 하더래요. 단 한마디도 못 하더래요. 그래도 욕 안 해요, 이분은. 아저씨, 보험도 신고할 거예요? 만약에 체격이 작거나 여성 운전자였으면 그게 화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비겁하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 크니까 좀 인상이 좀 무섭게 생겼나 봐요. 첫인상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문 딱 여니까 끽 소리 못 하더래요. 단 한 마디도 못 하고. 만약에 노약자나 여자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게 아니라 사과하십시오.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물론 나는 비싼 차, 너는 싼 차.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블박차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분 그 노래도 잘하세요. 자, 노래 처음에 잘 따라하시는데 자, 마지막에 한번 같이 달려보죠. 싸. 노래를 따라합니다. 처음에 노래를 따라하는데요. 여기서요. 야, 노래 아주 노래 절대 응감. 여기서 양보해줬으면 좋겠는데 깜빡이 한 키 들어오니까 기분 나쁘잖아. 깜빡이를 켰어야지.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왔다 갔다 이런 뭘 차를 세워. 차를 세우기는 뒤차 차는 조금 해도 거기 이딴 많은 사람 타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허허 한번 웃어야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달려와서 창문을 그렇게 두들기도 되더니 자, 여기서 차 세우라고. 여기서 야.
자, 이제 또 지나가려고 하는데.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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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창문 두드리는 거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 창문 내려서 내려서. 자, 흔들리는 거 보세요. 이 트럭이 흔들리는 거. 요 손이 흔들릴 거예요. 자, 손이 흔들릴 거예요. 어, 흔들리죠. 흔들리죠. 흔들려. 예. 이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까, 네, 문을 열고 아저씨 보면은 그러면서 187에 93kg 첫인상이 강한 사람, 창문 부술 듯이 하다가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 청년, 29살 청년, 변호사님 저도 앞으로는 양분전 하겠습니다. 처음에 껴줬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딱 맞잖아요. 처음에 레이, 썬팅 돼 있으니까 팍팍 하다가 문 딱 하니까 헐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맙시다. 아는 친구끼리는 농담으로 그냥 야이 씨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왜 차만 타면은 로봇 태권 부위가 되는 겁니까? 내 차가 빵 100이랑 키우면 나도 힘이 세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는데 나중에 뭐라는, 블박차 끼어들어서 자기가 보복운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블박차 뭘 끼어들어요? 자기가 잘못했죠. 앞으로 저 이 운전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매우 위험하잖아요. 좋은 차 타면은 좋은 차 풍겨 있게 타야죠.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 앞으로는 좀 더 양보하겠답니다. 그리고 다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문을 부실 듯이 두들기고 문을 덜컹덜컹 하다가 문을 내가 열고 딱 나가니까 내 모습에 상대가 꼬랑지를 내린 그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 두들기고 내 심장에 그랬으면 오히려 괜찮을 텐데 내 체격을 보고 딱 내가 세 보이니까 그럼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더 부드러워야만